배드하고 노즐이 지금 너무 딱 붙어서 지금 뚝 소리도 났어요. 너무 타이트해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면서 배드에 이물질만 남기고 뚝 소리 났죠. 자, 재료가 익스트루더에서 미는데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여기 익스트루더에서 튕기는 거예요. 그래서 뚝 소리가 나요. 재료가 제대로 못 밀리니까.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간 제 배드를 해먹을 것 같으니 스탑. 자, 요렇게 이러면 자, 요렇게 뗐어. 세상에 지저분하게 남았어. 이거 어떡해요, 이거. 이제 이거를 떼고 싶은 마음에 막 구부려서 접어서 떼고 막 난리를 치면 이제 배드가 휘어져 버려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완벽하게 요 위에 덮어가지고 출력물을 뽑아버리면 되고요. 또는 사실 3D 프린터를 계속 쓰시는 분이라면 3D 펜 하나 정도 장만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3D 펜을 애들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요긴하게 사용됩니다. 뭐 마치 이제 구멍이 나서 그냥 내가 살짝 메꿀 때나 떨어진 거 이렇게 살짝 할 때 은근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렇게 배드에 지저분하게 남았을 때 이거 억지로 막 구부려서 이거 진짜 거의 한 겹? 뭐 이거 붙은 것도 아니고 안 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았을 때 자 요럴 때 3D 펜 좋습니다. 그래서 아 꿀팁이죠.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. 3D 펜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 좀 살짝 식힌 다음에 떼면 와우! 좀 깨끗하게 그렸으면 더 예쁘게 떼졌을 거예요. 요렇게 하면 배드를 구부리지 않고도 살릴 수 있어요. 이거를 지저분하니까 뜯고 싶어서 배드를 구부리시면 안 돼요. 코팩 같아요. 대박. 많이 해보셨구나. 묵은 피지, 묵은 필라멘트까지 쏙 빼드립니다. 물론 여기다가 그냥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도 되고요. 3D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. 이래저래 요긴하게 쓸 때가 많아요. 완벽하게 청소 갑니다. 그러면 좀 식혔다가 세상 깨끗하게 이렇게 피지가 쏙쏙쏙 나왔습니다. 어머, 깔끔해졌죠? 아주 좋아요.